파리였던 벚꽃도 다 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물소리는 휴야장층 끊이지 않고 이렇게 벚꽃이 피든가 지든가 상관없이 흘러만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사랑받던 벚꽃이 다 지고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냇가 물소리는 개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담담하게 흐르는 물처럼 편안하게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저 새소리. 그렇죠? 이제는 녹차의 계절입니다. 녹차, 점심, 녹차를 따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벚꽃이 피고 화려했을 때는 찾는 발길이 그렇게 많지만 이제 이렇게 수북히 떨어져서 벚꽃이 없으니까 찾는 발길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발길이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정 따라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이냐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하고 정답했던 그 사람은 누구야 나그네 된 내 그림자 외로 아 추억에 운다 영수상공은 아직도 그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 노래 가사가
자, 버렸던 벚꽃도 이렇게 지고 본래의 무심하고 조용한 그런 길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랑의 벚꽃이 떨어져서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그런 저녁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벚꽃이 완전히 지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심한 시내 물속은 예남 없이 이렇게 흘러가갔습니다.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